만나고 싶지 않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습니다. 뉴욕 증시 밤사이에 또 급락을 한 만큼 우리 시장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블랙 먼데이였던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부터 블랙 투스데이라고 할까요? 블랙 먼데이를 맞이를 했습니다. 암흑기 속에서 걷는 듯한 모습들이었는데요. 코스피 8.77% 하락했고요. 코스닥 1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지수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한번 보시죠. 아시아 증시에서 특히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 12% 급락세,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측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영국이 2%, 그리고 프랑스, 독일 모두 다 1% 넘게, 독일은 2% 가까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아시아 측이 더 큰 하방 압력을 받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는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왜 이렇게 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최근에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가 둔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냉각돼서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모습들, 아래 공포가 시장을 뒤흔드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빅테크 중심으로 좀 변동성이 큰 나날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도 예상보다 못하다.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잘 버텨줄 수 있겠냐라는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AI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적이 이것밖에 안 돼? 우리의 기대를 충족 못 시켜줘? 이런 기대감들이 하락하는 모습들, 실망감이 나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고조가 되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긴장감 다시 고조되는 모습들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파랗게 질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슈들 하나하나, 이유들 하나하나가 파랗게 질릴 만한 이슈였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침체의 우려가 지금 시장에 만연해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됐던 ISM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 지수가 51.4를 기록하면서 확장 국면으로 올라왔다라는 점에 투자자들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영향이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10%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AI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더욱더 커지면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서비스업 PMI가 확장 국면으로 올라왔다라는 점,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은 덜어놔도 될 것 같은 지표 한 가지가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아직 경기 침체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샤메 법칙에 따라서 지금 실업률이 많이 올라와서 이건 경기 침체 불황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 샤메 법칙을 만든 클라우디아 샴조차도 샤메 법칙이 발동된 것은 맞지만 우리는 경기 침체에 있지 않다. 다만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진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를 향한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일정들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의 발언, 이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유 재고를 통해서 또 경기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최근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도 현재 고용이 계속해서 그래도 건재한 수준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N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청산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한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달러 환율의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또 계속해서 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에 투자를 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청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최소한 9월 FOMC 전까지는 변동성, 이에 따른 추가 하락이나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염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체크를 해볼까요? 실적 시즌에 대한 실망감이 좀 시장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적 시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S&P 500 기업 중 79%가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평균 수준과 동의를 하고요. 다만 서프라이즈 정도가 1분기에는 8%였다면 지금 4.5%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실적 시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이 좀 부진한 여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시장이 실적 시즌에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폭락을 할 정도로 실적 시즌이 나쁘냐? 그거는 아니라.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실적은 이미 과거에 진행됐던 일들이다 보니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도 중요할 텐데요. S&P 500의 3분기 실적 전망치에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성장 둔화 속도가 둔화된다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파랗게 질릴 정도로 실적 시즌이 나쁘진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이슈를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을 경고를 했었죠. 이란 보복이 임박했다. 이르면 현지 시간 5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안으로 보복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시장에 만연해 있었고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 공격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가 되면 선제 공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었는데요. 미군이 주도한 이라크 공군기지에 로켓 두 발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피해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부 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피하려는 그런 심리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지도 잘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란이 이쪽에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습니다. 만약 공격이 정말로 임박했다면 이 사이에 이라크 영공의 항공기가 크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 라인을 보면 그런 현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것 맞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 있는 것 맞습니다. 또 N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대폭락을 의미할 만큼 강하게 지금 현실화되진 않았다라는 점을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버핏 할아버지의 한마디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조정이 걱정된다면 주식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과거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폭락 저도 마음이 편치 않고 많은 분들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잊지 않고 앞으로 시장이 보낼 시그널들을 잘 찾아가면서 침착한 대응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